어떤 사람이든 다양한 서사를 내면에 담고 있다. 그 평범함, 보통다움, 아무것도 아님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마구 쥐어뜯기는 것 같다. 그러나 실은 이런 이야기가 딱히 숨어있는 것은 아니지 싶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는 언제나 그것과 접촉할 수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기시 마사이코 작가의 책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 이 책 속의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저는 진행을 맡은 책디입니다. 오늘 함께 만드는 두 분 제 옆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이 녹음 지옥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녹음 지옥이라니. 덕PD님 녹음 지옥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스튜디오가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다. 네. 그런 녹음 지옥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에어컨 틀어놓고 계속해서 사실 지옥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좋은데요? 그렇죠. 나쁘지 않죠. 네. 네, 뭐 저는 지난 일주일간 특별히 저희가 일하고 사실 책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런 일상들이잖아요. 네. 특별한 일은 없고 약간 그 소식이 저희 팟캐스트 관련 소식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전해드리면 그 저희가 원래 이제 책 선물을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벤트 같은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확실히 저희가 SNS 계정 아직 팔로워가 많지 않다 보니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황두영 작가님, 박상영 작가님 출연해 주셨던 그 연애나 이별에 대한 사연을 이제 읽고 그 책을 처방해드렸던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후기를 저희 이메일 flix.pod@gmail.com이나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아니면 저희 팟빵, 뭐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게시판에 짧게라도 후기 남겨주신 분들께 이제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때 저희가 선물로 준비한 책이 한 권은 대도시의 사랑법 네. 박상현 작가님의 대도시의 사랑법이고 한 권은 박준 시인의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네. 네, 그 경쟁률이 아직 높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댓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쵸. 댓글로 어떻게 들었다. 혹은 뭐 사실 좀 그런 게 궁금하긴 해요. 저희가 이런저런 아이템을 추천을 해드리지만 청취자분들도 나는 이럴 때 이런 책 읽고 혹은 이런 영화나 드라마 보고 조금 좋더라 이런 거 더 추천해 주시면 약간 다른 분들한테도 알릴 수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런 댓글도 많이 남겨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책 한 권 받아갔어요. 오진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새 그 따릉이 서울시 공유자전거 서비스 있죠? 따릉이에 꽂혀가지고 주말마다 꼬박꼬박 한 시간씩은 타는 것 같아요. 강변에서. 한 시간이면 얼마예요? 1,000원? 1,000원? 따릉이 1,000원? 안 비싸요. 되게 안 비싸고 싸입니다. 뭐 중간에 뭐 한번 갈아타면 계속 이렇게 무기한으로 연장도 할 수 있고 되게 편리하게 돼 있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요새 한강에서 벌레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저는 따릉이로 2년간 출퇴근을 하고 2년째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요즘도 하세요? 네. 요즘도? 날씨 좋은데. 와 네. 대박이다. 요즘 제가 이제 아침 프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 그렇죠. 출근이라 그때는 못하고 퇴근할 때 많이 타는데요. 연간권을 하면 되게 싸요. 1년 연간권으로 하면은 3만 원? 3만 원에 이제 1년 내내 무제한인 거죠. 그래서 자전거 상태 좋더라고요. 네, 공유자전거라고 자전거 꾸준히 해서. 정비도 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걱정들 많이 되시니까 정류장마다 손세정제를 다 비치를 해가지고 뭐 저도 타기 전으로 꼭 손세정합니다. 네, 딱 따릉이 타기 좋은 날 사실 완전 여름 되면 좀 힘들어요. 이제 지금 거의 끝물이에요. 끝물 시즌이 따릉이 네. 시즌. 그래서 서울 사시는 분들은 따릉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갑자기 우리 갑자기 서울 따릉이 서울시 서울시 협찬 서울시 협찬 받아야겠다. 네. 아, 그렇구나. 저 아직 도전을 안 해봐가지고 한번 앱을 깔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프닝은 일본의 사회학자죠. 기시 마사이코가 쓴 책이었는데요.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 이 책 속의 한 구절 함께 나눴는데 어떻게들 들으셨어요? 서사라는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누구한테나 서사는 있다는 말이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오늘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오늘 다룰 책들에 대한 이야기와도 핵심이 좀 통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목이 이렇게 안 적어 있었다면은 약간 시인이 시 쓰는 법을 알려준다던가 그런 부분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시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 그런 관련된 책을 보면은 첫 단계는 항상 관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든 다른 사람의 일상이든 뭔가 자세히 관찰하면은 행간도 보이고 의미도 보이고 그런 걸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읽었습니다. 네, 이 책도 나온 지좀 됐는데, 좀 이제 아는 분들만 아는 명작?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는 많이들 분. 자, 우리 덕 보셨어요. PD. 우리의 덕PD만 아는 아는 분. 소소하게 네. 입소문이 나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실 다룰 주제가 그 지금 에세이집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아무튼 시리즈인데, 이 아무튼 시리즈의 특징이 일상 속의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통해서 좀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소재로 이런 이야기까지 한단 말이야. 뭐 떡볶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제 재밌어요. 딱따구리를 가지고 막책한 권을 쓰니까. 마인드맵 같아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눈으로 보면서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주는 게 일종의 아무튼 시리즈의 컨셉 중에 하나인데, 이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도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탐구한 책이에요. 아, 단편적인 네. 그것들의 사회학? 그래서 네. 약간 그 스토리예요. 여기는 대신 어떤 사물이나 이런 아무튼처럼 뭐 예를 들어 마이크다 하면 마이크 출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구술을 듣고 다니면서 거기서 뭔가 약간 일종의 의미라든가 좀 뭔가를 발견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런가? 부동산이나 미용실 동네에 가면 네. 앉아서 막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동네에 약간 재밌어요. 그런 이야기들? 귀가 막 그런 이야기들을 쏠려요. 보면은 막 이렇게 정제되어 있고 막 문학적인 기법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이야기들 속에 맛깔나죠. 뭔가 우리 삶에 뭔가를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네. 유퀴즈 온더 블럭을 책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 그런 느낌인가? 책들이나 그런 학술적 작업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유퀴즈 온더 블럭도 아, 그런 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오히려 같아요. 한번 이야기가 얘기를 발견이 방송으로 되니까. 만들어보자. 이렇게. 뭐, 재밌네요. 궁금하네요. 나름대로 의미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무튼 시리즈 책을 나누기로 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한 출판사에서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름은 다 똑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요. 땡땡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된게 2017년 9월이에요. 지금 벌써 한 3년 3년 차, 좀 3년이 됐죠. 넘었네요. 네. 그래서 많이 아무튼 넘었네요. 피트니스, 이따 소개해드릴 텐데, 아무튼 피트니스라는 책이 1번 시리즈로 나왔고,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2020년 6월 1일, 아, 지난주죠? 따끈따끈. 따끈따끈. 뭔가요? 아무튼 스윙이라는,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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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춤, 네. 지금까지 총 31권의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벌써, 네. 출판사가 여러 개라고 했는데, 위고라는 출판사, 제철소, 코난북스, 이세 출판사가 하나의 시리즈를 만드는 건 되게 독특하죠, 사실. 맞아. 보통 시리즈물도 한 그러게요. 출판사에서 쭉 가니까. 총서 이렇게 네. 나오는데. 그것도 약간 실험이고, 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좀 개성 넘치는 글로 자기들의 세계를 담아낸 책이다,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좋은, 설레는, 피난처가 되는, 당신에게는 그런 한 가지가 있나요?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뭐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이한 가지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컨셉이고, 뭐, 모토라고 할수 있을까? 이런 거는, 나를 만든 세계, 내가 만든 세계, 그한 가지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시리즈다. 라고 하네요. 약간, 멋있어요. 그쵸. 컨셉이 나쁘지 않다. 맞아요. 그리고 아무튼이라는 말이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아무튼. 좋아. 됐어. 좋아. 아무튼. 어떤 조건이 있건 말건 나는 무조건 좋아. 그리고 이런 느낌이죠. 말버릇처럼 쓰는 사람도 많고, 아무튼 저도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그랬다. 아무튼, 네,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오늘 소개였습니다. 주제는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이 책을 찾으러 서점을 가보니까 거의 한 칸이 다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꽤나 많이 31 나와서. 권이니까.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 팔로우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견 바랍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10권의 아무튼 지금부터 한 권씩 차례차례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순서, 오진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희가 오늘 30권 다 소개해드리면 좋지만 일단 각자 좀 좋아했던 책들을 좀몇 개씩 가져왔는데요. 네.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아무튼
양말입니다. 이 양말. 책마다 부제들이 다 붙어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는 양말이 88켤레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88켤레요? 첨언을 하면 현재는 150켤레까지 불어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구달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자타공인 인간지네이고요. 인간지네? 발이 많으시다고? 소문난 양말 덕후. 그래서 원래는 그 책 편집이나 이런 책 관련 업무를 보시다가 이제 자기의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나와서 이제 프리랜서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런 정체성보다는 자타공인 인간지네 입니다. 소문난 양말 덕후. 양말을 많이 신는다는 거예요. 발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발이 넓다는 건 아니에요. 양말을 너무 좋아해서 양말을 사 모으는 게 엄청 이제 행복을 위한 일이고 결국은 이 양말로 이 아무튼 양말이라는 책도 내고 지금은 이제 양말 가게 알바까지 하고 계신다. 성덕이죠, 성덕. 찐덕이다.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심지어 이 아무튼 뭐 시리즈를 자기가 쓴다면 양말로 쓰리라 해서 먼저 출판사에 출판 기획안을 보내가지고 내가 양말로 쓰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이런 스토리가 있는 분입니다. 양말이 뭐가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되게 거예요? 신기해요. 저도 아무튼 양말로 이런 책 한 권 쓸 정도의 이야기가 있을까 상상이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집어 들었고요. 사실은 프리랜서 작가로 산다는 게 되게 풍족하지 못한 생활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굴곡들을 야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한 이 150켤레 양말로 이렇게 메꿔가면서 사시는 분입니다. 그 양말을 보면서 뭔가 행복을 얻는 거죠. 비싼 양말, 나는 옷이나 이런 액세서리보다도 잘 만들어진 양말 한 켤레에서 더 큰 행복을 찾으시는. 그럼 가지고 있는 양말이 되게 좀 다양합니다. 네, 다 비싸고 브랜드 전 책을 읽으면서 듣도 보도 못한 양말 브랜드가 굉장히 등장해요. 양말계 명품 있고 이런. 저는 사실 집에 언제 누가 샀는지도 모르는 양말 같은 걸 막 신고 사실은 다양한데 이 책을 읽고 나선 좀 예쁜 양말 한 켤레를 날 위해 선물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하지만 인생은 산수가 아니었다. 지네 콘테스트에서 1등을 차지한 분이 왼발 더하기 오른발이 169발이 될 수도 있음을 증명했듯이 말이다. 인간의 욕구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종다양한 방면으로 뻗어나가서 누군가가 대신 나서 명쾌하게 더하거나 빼줄 수 없었다. 잘 고른 양말 한 짝은 때로 양말 한 짝 더하기 양말 한 짝 더하기 양말 세 짝 곱하기 양말 여섯 짝 이상의 기쁨을 준다.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양말로 사실은 좀 공감이 되기도 했어요. 읽으면서 생각이 변했는데 양말로 하루를 열고 또 양말을 벗으면서 하루를 닫는 거죠. 또 수면 양말로 갈아 신으면서 그러면서 똑같은 이제 일상들인데 특별한 양말 한 켤레를 신음으로써 그 하루하루가 특별해질 수 있고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런 즐거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때로는 그 양말 한 켤레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비싼 양말은 때로는 내가 원고 몇 장을 써야 벌 수 있는 돈 이렇게 내가 생활할 때 필요한 돈의 단위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 양말을 통해서 내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다른 양말 애호가들을 막 소개를 해요. 그 예로 뭐 알벨 카미 이방인의 쓴 카미 작가는 자기 결혼 선물로 엄마한테 양말 흰 양말 한 다스만 사달라고 했다고 하고 진짜요? 또 최근 인물로는 캐나다의 트리더 총리 또 실제로 나토 회의장에 나토를 상징하는 짝짝이 핑크 녹색 양말을 신고 등장했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이 양말을 정말 양말 덕후들의 다른 사례들까지도 너무 다 귀엽고 재밌겠네. 되게 아기자기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이제 발이 기본적으로 두 개니까 사실 한 켤레 양말은 누구나 신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보편적인 물건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양말에 부여하는 가치는 이렇게 나한테는 작은 의미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양말 한 켤레가 때로는 고유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근데 물건들이 사람마다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말이라는 자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대신 집어넣어도 이 문장이 그러니까. 성립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보편적인 일상적인 거지만 되게 고유한 어떤 즐거움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되게 읽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또 양말 한 켤레 사고 싶어지는 아무튼 양말이었습니다. 네. 양말 신고 오셨나요? 죄송해요. 여름이라 안 신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네, 다음은 책디님이 한번 골라보실까요? 저는 오늘 아무튼 떡볶이 골라왔어요. 떡볶이 소울푸드. 네.
그쵸. 모든 분들의 소울푸드죠. 이 책을 쓴 분은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가이자 책방 주인이자 팟캐스트 책 이게 뭐라고 진행자이신 와우. 요조님이 쓴 글입니다. 네. 제가 요조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떡볶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떻게 쓰셨나 좀 궁금해서 이 책을 한번 집어 들어봤는데 요조님과 관련된 정말 떡볶이에 관한 대부분의 기억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요조님이 너무너무 떡볶이를 애정하시는 정말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계약하러 출판사 대표와 만났을 때도 떡볶이를 떡볶이를 먹고 그리고 이 책을 다 쓰는 조건으로 대표님이 추천하는 그 떡볶이 집에 가는 걸로. 그래서 그걸 가기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귀엽네요. 더 빨리 쓰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협박이 통한다는 거죠, 떡볶이 협박이. 찐덕후. 그래서 읽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뭔가 저의 떡볶이 연대기가 막 아, 떠오르기도 그렇죠. 하는 그쵸. 그런 책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 기억난 거는 저 어학연수를 다녀왔다가 귀국하자마자 제가 제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엽기 떡볶이 시켜놔라. 약간 이렇게 전화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동생은 무슨 죄야? 동생은 원래 기능이 그래요. 동생 기능. 네네네. 배달원. 무서운 누나들인데? 갔더니 이제 그 빨간 떡볶이를 먹으면서 정말 진짜 아, 이 뭐라고 한국이다. 말해야 한국이야, 될까요? 맛있지. 아, 진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 어릴 적에 요조님이 갔던 떡볶이 집도 막 나오는데 제가 갔던 떡볶이 집도 있고 여러분이 갔던 떡볶이 집도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책그 가게가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아, 오케이. 그런 기억 나네. 집들이 생각난다. 생각나면서 아, 아, 잘 있나? 그 맞아요. 자리에 잘 있나? 이렇게 중학교 때 추억 약간 여행을 프랜차이즈 말고 정말 아. 동네에 있는 떡볶이 맞아. 맛집들 우리 있잖아요. 학교 앞에 있던 떡볶이 진짜 맞아요. 맛있었는데. 저는 포장마차에서 팔는 떡볶이. 이거 200원어치도 봐봐. 하지. 이렇게 다 있다니까요. 진짜 맞아요. 신기하게. 그 맛이 안 나, 집에서 안 하면. 나지. 제가 그 떡볶이 책을 읽고 있다고 회사 선배한테 말을 했더니 회사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떡볶이 책을 읽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제 떡볶이 얘기를 바로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누구나 떡볶이 이야기 이야기한다. 한 편쯤은. 아들이 태권도 학원에서 떡볶이 파티를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 컵을 가져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아들이 잤는데 본인이 퇴근하고 가니까 막 퉁퉁 불어 있었다. 아, 뭔가 그러면서 마음이 마음이 아프네. 왜? 아, 이 떡볶이 관련된 얘기는 정말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정말 누구에게나 이런 떡볶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관계를, 나와 떡볶이와의 관계와 순간순간의 추억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책이었고요.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는 내가 쓰는 아무튼 코너를 저희가 준비했잖아요. 네. 그 뒤에 거기서 한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그렇습니다. 요조님의 최애 떡볶이는 뭐라고 꼽으시나요? 그 얘기가 내가 쓰는 아무튼에서 한번 아. 말하고 싶어서 제가 아껴놨군요. 아, 아껴놨어요. 이따가 수비판 투뉴. 다음 아무튼은 덕피디의 아무튼이죠. 네. 저는 아무튼 메모라는 책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메모? 이 아무튼 네. 메모는 CBS의 정혜윤 PD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출판 저널리스트. 책을 가지고 뭔가 칼럼을 연재하고 계시죠? 지금 한겨레에서. 그리고 르포나 서평집 같은 여러 책을 낸 저자시기도 하고, 이분이 라디오 PD로 하시는 일은 뭐 세월호 유족이라거나 아니면 뭐 조선인 전범, 약간 이런 좀 하드코어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소화해서 다큐로 만들어내는 PD세요. 근데 이 아무튼 메모라는 책의 컨셉은 평소에 이 저자가 메모를 하지 않는다. 반전. 그쵸? 책 메모를 하지 초반부터 않는 메모를 안 하는데 메모에 대한 책을 쓴다고? 그런 느낌이죠. 근데 메모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 계속 메모를 하거나 하면 회의할 때 메모하고 하잖아요. 근데 맞죠. 그거를 그 메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신을 뺏기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잘 기억하려고 하는 거지만,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을 해서 그걸 다 기억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저자의 태도도 좀 담겨 있고 되게 신기하죠. 네. 그리고 이 메모를 하지 않는 사람이 굳이 어떤 메모를 하는지. 메모를 하긴 하는 그럼에도 예, 하긴 그럼에도 하시는데, 불구하고 예, 평소에 중요한 그러니까 걸 정리하는 습관처럼 막 메모를, 왜냐면 우리 막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은 메모하라죠. 메모해라 맞아. 엄청 화장실이라도 많잖아요. 해라. 뭐 근데 자다가도 그런, 해라. 맞아. 그치. 그런 거 없이 메모를 평소에 한 습관이 안돼 있는데 굳이 하는 메모. 거기에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 있겠죠, 뭔가. 그쵸. 그런 거고. 저는 이제 내용을 막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기보다는 그 이분이 메모에 부여한 의미가 이거예요. 이것으로 나의 내일이 만들어질 것이다. 약간 문장이 너무 너무 좋지 멋있어요. 않습니까? 너무 멋있어. 그래서 메모가 나의 미래를 만들어주, 내일을 만들어주는 어떤 재료가 될 수도 있고 계기가 될 맞아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일이란 뭘까?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키워드랑 연결을 해가지고 그 실제로
자기 주변에 꿈꾸는 사람에 대해서 쓰신 챕터도 있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과연 그 하고 싶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꿈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어떤 장래 희망이든 뭐 직업이든 어떤 소소한 목표든 꿈을 가진다는 게 요즘 약간 요즘 같은 시대에 쉽지 같죠. 않은 일이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되게 저는 한번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어떤 뭔가 그런 꿈을 유지하고 뭔가 거기에 노력을 한다거나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나는 내 미래와 내 내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좀 그런 일종의 가이드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아무튼 메모도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한 두어 달 됐나? 그래서 지금 서점에 가시면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메모의 의미가 상당히 확장되네요. 되게 그쵸. 단순히 포스트잇에 적힌 아. 몇 시 어디 이런 정도의 그쵸. 메모의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커피 사오기 뭐 이런 거 말고 몇 시까지 전화 절대 까먹지 말기 보통 그런 거 많이 하니까 포스트잇에 그쵸. 이 여기서 얘기하는 메모는 그런 것과 조금 다르게 내일을 위해서 내일 그쵸.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생각하면서 적는 어떤 것인 네. 거죠.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읽는 맛이 있는 책이라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본격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다시 책띠. 책띠가 다음 책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무튼 시리즈는 아무튼 딱따구리인데요. 딱따구리.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네, 정말 신기하시죠? 아무튼 이게 그 새 딱따구리 맞죠? 네, 맞습니다. 다른 딱따구리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책을 쓴 저자가 중요해요. 이 저자가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연구하는 네. 연구원이에요. 아~ 박규리신데요.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그런 디자인을 연구하시는 연구원이고. 영국과 태국 이렇게 연구를 따라서 세계를 누비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의 공동 저자라고 할 만큼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남편 김사나 씨인데 아, 딱따구리 좋아하는데 김사나 박사님? 어 맞아요. 그 유명한 분인데? 네. 그 분이 그냥 정장류학자시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곳을 좀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분과 살고 딱따구리. 계시는 박규리 씨가 쓴 책입니다. 이름도 규리. 딱따구리. 아, 어? 아, 뭐야. 그런 내용이 있어요. 딱따구리, 구리, 규리 이렇게 쓰시. 정말 그 어, 깜짝 놀랐네. 아무튼 딱따구리, 딱따구리에서 모든 걸 가져오는 어떤 책인가요? 아, 여기서 TMI이긴 하지만 아무튼 비건을 쓴 김한민 씨잖아요. 네. 그분의 형이래요. 형이 김사나 작가님. 어, 맞아. 아, 진짜요? 이 책에 나와서 이렇게 연결되나니. 이렇게 연결되구나. 그래서 비건을 쓰시다가 이런 책이 있어 형, 이런 책이 있어요 형수님 하시면서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아무튼 시리즈를. 그래서 아 그럼 우리도 한번 써볼까 아. 하다가 나온 책이 작가님 나도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겠는데 왜 불러일으키는 시리즈인가 봐요. 약간 아니면 자기의 덕질을 어. 세상에 아, 내놓고 알려야겠다. 싶다. 내가 이렇게 덕후 다 그런 거지. 아하. 어떤 덕후시냐면 딱따구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책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이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그래서 저자는 이사가는 곳마다 특이하게 이 딱따구리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영국에서도 그렇고 뭐 구로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어. 만나고. 아니 그럴 수 있나? 그러니까요. 헛것 보시는 거 아니죠? 아 그건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사랑해서 딱따구리가 아닌데 딱따구리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 근데 직접 그걸 관찰하러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마주치는 딱따구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자신과 자기 부부가 사는 삶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딱따구리가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딱따구리가 구멍을 뚫어 놓은 곳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새들이 그곳에 둥지를 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본인들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도 담겨져 있어요. 이런 의미가. 네. 역시 삶에 대한 에세이가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뭐 텃밭을 키워도 보통 벌레 막 농약 뿌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팻말을 세워요. 벌레 대환영. 그리고 신혼집 가구는 다 중고로 사시고 음식점에 가서 남을 것 같은 반찬들 있잖아요. 그런 건 미리 다 반납하고. 아, 그렇지. 그런 작은 선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지구를 지키는 그런 행동이 뭔가 딱따구리와 닮아있다. 자신들의 행동을 누군가가 보고 조금은 선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는 평화롭네요. 뭐 에세이였어요. 문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이네요. 네.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 부부가 생각하는 환경 오염의 최대 적은 인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해요. 오염을 맡기는. 네, 더 이상의 인류를. 그래서 제가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거리감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미가 느껴지는 게. 아, 그렇게 안 만들기로는 했는데 계속 만들고 싶은 생각은 드는 거예요. 우리 사나 씨 닮은 아이를 한 명 낳고 싶다라는 본능적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그 고민을 해결해 가는지 그런 장면이 담겨 있어서 아, 신념과 마음이 달리 움직이기도 하는구나. 환경 운동가도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뭔가 이런 인간미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주는 정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다 이름을 많이 정말요? 붙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강릉집은 파라파라 파라다이스예요. 너무 좋아서. 홍대 어디 코테이지까지. 아, 별명 같은 걸 붙이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불러요. 여기 텃밭은 이 발음 때문에 턱받침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시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뭔가 귀엽다. 거기서 소박한 것을 정말 소중하게 느끼고 계시구나. 뭔가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저까지 괜히 그렇네요. 좋더라고요. 네. 재밌게 사시는 네,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제가 가진 사물 중에 이름 붙은 게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필름 카메라에 이름을 붙였거든요. 뭐라고? 나옹이. 나옹이? 그러니까 로사로이. 뭐 그러니까 로사로이를 우리 부부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함께 다니는 카메라. 로켓단의 제3의 그 아시죠? 예, 예. 로켓단의 뭐, 나옹이다. 우리가 누구시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그 하면서 나옹이 라옹 하잖아요. 그 귀엽네요. 부분 해서 나옹이라고 귀엽다. 짓고 있는데 혹시 이름 붙인 물건 있으신가요? 저는 사물에는 안 붙이고 저희 강아지를 한 7가지 뭐 이름으로 불러요. 네? 상황별로 이름이 달라요. 너무 강아지가 헷갈리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제 느낌 따라 불러요. 그래서 가족들마다 각자 부르는 이름도 다 다르고. 그 노래 동요 같은데? 개구쟁이네 동생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아빠가 부를 때는 뭐고 엄마 부를 때는 다 달라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이름이 강아지가. 상황마다 그렇구나. 좀 기분 따라. 애정하는 거에는 이름을 그럼요. 붙이게 이름 한 개로는 못 알아. 약간 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 재미가 있죠. 저는 제가 가져온 작품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릴 것이 많아서 쭉쭉쭉 넘어가고 네네. 있습니다. 빠르게. 네, 오늘은 청취자분들한테 아무튼 시리즈 맛배기를 해드리는 네, 시간으로. 네, 여러 가지 맛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거는 저 아무튼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제일 처음 나온 시리즈 아무튼 피트니스입니다. 아무튼 이 저자분이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예요. 25년째 이 시점으로 이게 2017년에 나왔으니까 이 시점으로 25년째 사회운동을 하시는 중이고 나이가 50이 될 무렵부터 몸이 아파서 이 피트니스를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회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자유로운 영혼일 것 같잖아요. 네. 이분도 뭐 독학 스타일이다. 나는 뭐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제 PT는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PT를 받는다는 건 엄청나게 자기 몸을 통제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생활 습관과. 네, 오진님 아주 힘드시죠? 네, 요즘. 연장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많은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맞겠어요. 이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뭔가 그러니까,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에게. 근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견디기로 하신 거예요. 왜? 계속 마시기 위해서.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술 마시려고 운동한다. 운동하는 사람 많거든요. 술 마시려고 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운동하는 마실까? 동기도 사실 비슷했거든요. 약간 먹고 마시는 게 너무 좋은데 이거를 하려면은 몸이 건강해야 맞아, 되니까 건강해. 지속 가능한 계속 음주 하려면. 그쵸?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다. 자, 그렇게 마시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뭐 힘들죠. 당연히 처음에는 막 문장들이 막 이래요. 헬스장의 기구들은 일종의 고문장치다. 진짜 어디를 신기하다. 어떻게 조여야 고통을 공감. 주는지 잘 알고 만들어진 것들이다.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구르고 막 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언제부턴가는 다치면은 저도 약간 그러거든요. 다치면은 운동 못하는 게 걱정이 되는 거야. 맞아. 네. 중독이네. 네. 맞아. 운동이 중독이 돼요. 못하고 이동장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저도 수영도 하고 헬스도 했었는데 막 예를 들어서 어깨가 좀 아프다 이러면은 아, 내 수영 못 가는데 막 짜증이 나는 막 그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운동과 이 삶의 희노애락과 성찰이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고 이분도 이제 다른 아무튼 시리즈처럼 이게 삶에 대한 이야기로 결국에 가잖아요. 그쵸. 자기의 예전의 기억을 소환을 하면서 예전에 체력장 같은 거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초등학교 때 있었거든요. 저도 했었는데. 네. 근데 체력장에서 자기가 못해서 꾸지람을 들었을 때 억울했던 경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보면은 다른 과목을 못해서 꾸지람 듣던 친구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문장들이 되게 재밌고 아까 이제 헬스장 기구들은 고문장치다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슬슬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좀 무언가 도전을 앞둔 사람들 혹은 솔직히 PT나 헬스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재밌게 읽으실 거예요. 진짜로. 정말 공감할 맞아요. 수 있는 코드들이 많고 그 트레이너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 너무 고마운데 너무 진짜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막 짜증나서 하나만 더 하라고 하면 네가 해봐 씨. 난 최선을 다했다고. 뭐 그런 느낌이라든가 아무튼 헬스가 좀 아니면 지루해서 금방 그만두셨던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저요. 일종의 약간 이런 즐거움까지 갈 수도 있겠다. 근데 막 자기계발서처럼 쓰지 않으셨어요. 약간 이거 중간중간 찡한 감동도 느낄 수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답지 않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걸 어떻게 솔직하게 표현하느냐가 이 아무튼 시리즈의 강점인 맞아요. 것 같아서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헬스장을 네? 자유와 통제의 개념으로 보니 너무 재밌네요. 재밌어요.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운동하고 집에 가면 내 돈, 내가 신나게 먹고 놀아놓고 이제 와서 내 돈 내고 나를 내 근육을 이렇게 찢어 발기고 울면서 집에 가고 또 굶고 막 이런 짓을 내가 왜 하고 있나 내일이면 또 먹을 거 막 그렇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생각에. 하지만 또 다음 날 또 한다. 입고서 또 간다는 거. 그게 사실 이제 건강이 결국에는 건강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무슨 몸매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사회가 강요하는 미에 대한 문제로 가면은 피곤해질 수 있는데 그쵸. 이게 확실히 저도 제 경험을 돌아보면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질 때 제일 기분이 맞아, 좋더라고요. 맞아요. 체력이 좋아지고 잠을 좀 덜 자도 괜찮고 유연해지고 네. 그런 것들의 즐거움이 있어서 그 가볍게 읽기 좋아요. 가볍게 읽기 좋으면서 뭔가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피트니스 책토이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 원래 10권을 다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말이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네, 내일 이어서 아무튼 시리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남은 이야기도 재밌으니까 내일까지 들어주시고요. 지금까지 책플릭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